리사이클 페이퍼는 극작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인 팀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커서 극작보단 다른 활동을 주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산책하는 반려종은 그 산책의 공간에서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반려동물과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예요. 이제 반려종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단어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단어였어요. 인간과 동물은 서로가 서로의 반려종이다라는 개념인데 인간 중심적인 단어가 아니라 타자성을 존중하는 단어라서 이 프로젝트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관계를 산책의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 우연한 만남을 기록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구상한 건꽤 오래전부터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장면을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일상문화 발굴 지원 사업을 은평구에서 한다는 것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일은 일상에서 발견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구에는 굉장히 많은 산책로가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 집 주변에 산책로는 꼭 필요한 공간인데, 은평구의 각 산책로마다 가지고 있는 공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성이 잘 느껴지고,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잘 느껴지도록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머리로만 하니까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됐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선뜻 참여해 주셨어요.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겼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기획서에 고정해 놨던 것들이 하면서 수정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때 저는 이 활동은 결과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도 글 내용으로 남겨놔서 누군가 필요할 때 아주 작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프로젝트 진행할 때 다른 팀들의 경험담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각자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다리가 아픈 강아지를 위해서 은평구의 평지만을 골라서 산책한다는 분도 계셨고, 다리가 아프지만 개가 집에서는 똥을 안 싸기 때문에 매일매일 데리고 나오는 할머니도 계셨고, 그 할머니는 산책로 중간중간 특정하게 쉬는 의자가 있었어요. 또 강아지가 오고 나서는 개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단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개를 키우는 건 사랑의 실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모이니까 어떤 타자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로 내가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각자의 반려관계의 모습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담아내자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산책로라는 일상의 공간을 선택하게 된 거고 또 우연적인 만남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결과물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물이 주민분들과 반려동물의 일상적인 장면을 가급적이면은 진솔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인터뷰 중간에 말이 없는 그런 침묵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꽉꽉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후반기에 와서는 그 침묵의 순간이 그 여백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반려동물이 선생님의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을 던지면 인터뷰인은 그때 잠깐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여백의 순간에 인터뷰인은 자신과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그 생각할 시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백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렇구나라고 마음으로 그런 게 느껴졌고,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피드백에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거기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실 때, 프로젝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 말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진솔하게 담는 거에 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4단계가 되고 인터뷰를 못하고 답사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주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 응암 산골마을에 가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찍고 다녔는데 정말 너무 더워서 땀이 비 오듯이 하고 얼굴이 벌겋게 익었었어요. 근데 그 끝나고 그 냉면집에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어딜 다녀와서 그렇게 놀랐냐고 물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빨개가지고 그 등산을 다녀온 줄 아신 것 같은데 같았어요. 프로젝트를 위한 등반이긴 했으니까 그게 뭐 인상이 기억에 남아요. 네. 머릿속으로만 막연히 그려보는 것이 프로젝트를 추진해가면서 현실화가 되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전시까지 열수 있게 되니까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더 책임감도 들고 잘 마무리 짓고 싶어요. 저희 기록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포토그래퍼스 갤러리라는 곳에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많이 구경 와주셨으면 좋겠고, 공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